제가 실제로 경제학 전공자여서 그런지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장담하건대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처음 제 프로그램 론칭했던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애착과에 정말 속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어제 이제 대본이 엊그제 대본이 나왔는데 엊그제 제가 촬영이 늦게 끝나서 어제도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제가 대본을 우리 한 10시간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10시간 정도. 공부를 10시간 네. 이런 분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잠을 사실 2시간 잡았거든요. 사실 이 제작 발표회가 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면 제작 발표회가 인생의 처음입니다. 진짜? 네. 늘 비대면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대면 제작 발표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 아마 내일 7시 반, 8시까지는 아마 잠을 좀 못 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정말 아이를 낳는? 네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 상고를 느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예.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여러분들 저희 하이엔드 소비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와. 이 타이틀을 걸고 하이엔드 소비자가 여러분들의 정말 든든한 버시자 든든한 교과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청해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진분들이 정말 하나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앞으로 촬영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매주 화요일 8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하이엔드 예. 소금쟁이 소금쟁이로 한번 좀 출연을 해보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모시고 싶어요. 아,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오후 55분 KBS ETV 새 예능 하이엔드 소금쟁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